강원도 내 4개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한 제10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국 249개 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강릉 아산병원, 강원대병원,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한림대 춘천 성심병원 등 4곳이 1등급입니다. 삼척의료원과 강릉 동인병원은 2등급, 홍천 아산병원은 4등급, 원주의료원과 태백병원은 5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